안녕하세요. 야매병원 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경미입니다. 박 원장님, 네. 오늘은 제가 부탁할 게 있어. 아니, 늙으니까 네. 얼굴이 자꾸 커져, 늘어져. 네. 요거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칼 안 대고. 아, 그럼요. 우리가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나이를 또 한 살 더 먹으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그런 문의들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정한침, 동안침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동안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한은 잘 모르겠는데. 예, 맑을 정자를 써서 얼굴 혈색을 맑게 해주고 동안은 젊은 얼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침만 든 거예요? 네. 아프잖아요. 네,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경혈에 침을 써서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기혈 순환을 최적화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좋기는 하겠네요. 네. 얼굴에 있는 모든 혈들이 전부 온 몸과 연결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에 무언가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처지는 게 좀 덜하고 생기가 있어 보이고 혈색이 좋아 보이고 동안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젊은 얼굴을 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건강한 얼굴인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네. 좋아요. 근데 선생님 같으신 분도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처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고 하니 저 같은 일반인은 좀 위로가 되네요. 아니, 사실 네. 나는 걱정만 하지 네. 실제 그걸 위해서 뭘 어디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제가 만든 화장품 갖고 네. 약간의 마사지 근육의 방향을 반대로 한다 뭐 이 정도만 하지. 아. 전 치료로 또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듣네요. 아, 네. 그러면 선생님 만드신 화장품으로 평소에 마사지를 할 때 제가 좀 포인트를 가르쳐 드리면 네, 네. 마사지를 할 때 그래도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선생님 눈을 떠보세요. 눈을 딱 뜨시면 눈동자 바로 위 정중앙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까만 눈동자 위에? 예, 까만 눈동자 정중앙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나이가 좀 들러붙어서 한몰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 전두근 한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눈 주변에 신경이 마비가 된다든지 근육이 떨린다든지 이런 자리에 아주 효과가 있는 혈자리입니다. 단순히 어떤 주름이나 탄력이나 이런 정도를 케어하는 게 아니고 눈 주변 건강, 코 주변 건강, 입 주변 건강을 같이 케어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딱 밑으로 내려오면 승읍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 이 읍자가 눈물읍자거든요. 눈물뿐만이 아니라 수의 대사를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아, 거기가. 네. 그리고 얼굴 전체의 가운데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굴 앞면 혈색,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크서클. 다크서클이죠. 네. 이런데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만드신 화장품으로 좀 이런 쪽으로 이왕이면 투시로 문질문질 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일직선으로 딱 내려오셔서 입술 바로 옆에 시창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입꼬리 처지죠. 그 다음에 팔자 시작하죠. 입이 잘 튼다라든지 염증 같은 게 잘 생긴다.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혈자리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팔자 주름 라인을 따라서 콧망울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콧망울 옆으로. 여기는 혈자리 이름이 영향이에요. 맞이할 영의 향기향. 그러니까 향기를 맞이하는 혈자리다 보니까 코질환. 정말 좋은 혈자리입니다. 뭐 알레르기 네.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이게 기본적으로 쓰는 혈자리인데 이게 또 이 지창하고 같이 이 팔자 주름 라인의 전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힘이 없어서 처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막 네모난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V라인을 하려면 입을 담은 상태에서 어금니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해보세요. 주고 풀어보시고 하시면 여기가 울럭불럭 울럭불럭 근육이 나오면서 그 자리가 이 근육이 잘 뭉치고 또 뭉치면서 잘 늘어지고 이제 그런 자리거든요. 또 화장을 하시거나 마사지를 하실 때 힘을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하면서 여기를 좀 만져주시면 얼굴의 전반적인 인상이나 그 다음에 이쪽 탄력이 힘이 생기고 전체적인 선이 정리가 된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우리가 두통할 때 여기가 누르는 게 머리 쪽에 열이 쌓였을 때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전체 트러블이나 얼굴 전체 혈색이나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특히 눈 주변이기 때문에 눈 떨림 이런 곳에도 이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막 30대처럼 돌아간다 그러지는 않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다 보면 훨씬 생기 있고 얼굴이 탄력이 있어지는 모습을 발견을 하실 거예요. 가까운
한의원에 찾아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침을 같이 맞으셔도 아주 좋습니다.